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정말 멋진 모습으로 이 자리에 함께 주셨네요. 네. 네, 정말 많은 사람을 받았죠. 근데 중앙에서 먼저 왼쪽 끝부터 시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왼쪽 끝, 네, 오른쪽까지. 오케이. 네, 주시고요. 네, 11시 방향. 네, 방금이 오늘 밖에는 한파주의보인데 지금 이곳 천장은 우리 필구 강원군의 귀여움주의보가 지금 발령이 됐습니다. 네. 근데 중앙부터 오른쪽까지 함께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강원군과 이야기를 함께 나눠볼까요? 네. 안녕하세요. 강원군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시청자 여러분과 우리 기자님께 인사를 좀 부탁을 드릴까요? 네. 안녕하세요. 이번 동백꽃 필구협에서 필구하고 맞닥뜨린 김강원입니다. 네, 시상자로는 많이 시상식에 참여를 했었잖아요. 네. 근데 오늘은 수상 후보의 이름을 올렸습니다. 기분이 어때요? 뭔가 되게 지금 많이 떨리고 뭔가 되게 뭐라고 해야 되지? 시상식은 많이 왔는데 네네. 그 후보에 올라서 뭔가 처음이라서 되게 뭔가 떨리고 좋은 것 같아요. 떨리고 좋다. 네. 단도직입적으로 청소년 연기상 후보입니다. 네. 상 탈 것 같아요? 아니요. 왜요? 오늘 맹활약을 했는데 뭘 하네. 네. 아니, 더 잘한 친구들이 더 많아서 네. 저는 아닌 것 같아요. 아닌 것 같다. 참석한 것만으로도 네. 영광이다. 우리 동백꽃 필무렵 우리 배우분들 오늘 함께 많은 분들 만날 텐데 네. 이 자리를 대표 좀 이야기를 해주시죠. 함께하는 배우분께. 네. 배우분들한테. 네네네. 오늘 즐기다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필구 우리 강원군을 정말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과 팬 여러분께 새해 인사 겸 끝인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필구 많이 사랑해 주셔서 고맙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강원군 네, 쪽으로 이동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어서 동백꽃 필무렵에 김진혁 씨가 함께 자리해 주셨습니다. 왼쪽 끝부터 시선을 함께 주실까요? 네, 진한 구성애를 보여준 강종렬 역으로 연연을 해 주셨습니다. 네, 밖에 정말 많은 팬분들도 이 자리에 와주시고 함께 자리해 주고 계시네요. 네, 진혁 씨, 네, 인사를 좀 먼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혜진과 우리 팬 여러분 라이브로 중계가 되고 있거든요. 네, 2019년 동백꽃 필무렵으로 너무 큰 사랑을 받아서 영광이고요. 오늘은 공효진 씨가 네. 대상 수상을 하기를 진심으로 빌겠습니다. 아, 그 바라는 바가 있고, 네. 뭐 혹시 우리 김진석 씨는 수상 타고 싶은 상 욕심 상 있으세요? 오늘 네. 우리 필구 그 김강훈 배우와 함께 네네. 베스트 커플상에 오 노미네이트 돼 있는데요. 네. 필구의 첫 커플상을 제가 해주고 싶죠. 야, 부자분들 우리 필구에게도 한마디 해주세요. 강훈아, 오늘 공연 잘 볼게. 오늘 강훈이가 공연하는. 오, 그래요? 네, 잘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저도 함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아래쪽으로 이동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어떤 모습일지 기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손담비 씨가 입장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도 블랙드레스로 환영함과 또 단아함이 공존하는 듯한 드레스로 이 자리에 서주셨네요. 네, 근데 중앙에서 왼쪽부터 시선을 오른쪽까지 다양하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왼쪽 끝 기자님부터 함께 해볼까요? 네, 향미를 만나 인생 연기를 하게 됐다는 우리 손담비 씨가 KBS 연기대상 무대 이름을 밝혀주셨네요. 네, 근데 중앙 또 오른쪽까지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다양하게 또 시선을 함께 해주고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왼쪽 끝에도 함께 해주실까요? 네. 네, 우리 손담비 씨 앞에. 네, 우리 시청자 여러분과 지인 여러분께 좀 인사를 부탁을 드릴까요? 네. 네, 안녕하세요. 동백꽃 필무렵의 향미 역할을 맡았던 손담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향미가 정말 엄청난 사랑을 많이 받았잖아요. 아, 네. 기분이 어떠세요? 너무 행복하고요. 또 이런 날이 올까 싶을 정도로 너무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듣기로 최근에 코펜하겐에 직접 또 갔다 왔다고 네. 들었거든요. 네네. 어떠셨어요? 아, 그거 너무 좋았고요. 일단 향미가 너무 가고 싶었던 코펜하겐이었기 때문에 네, 너무 재밌게 즐기고 왔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연기 대상도 네. 재밌게 잘 즐기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네 이쪽으로 이동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손담비 씨까지 함께 만나봤습니다.